머리가 왜 그러냐? 머리가 엉망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 진짜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요즘에 피드에 사진을 너무 못 올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왜 애기 사진만 올리고 제 사진 안 올리냐고, 잘 살아 계시냐고,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애기가 너무 어려서 계속 육아를 하다 보니까, 좀 예쁘게 입고 나가서 사진 찍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급 나방, 12시 35분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다 자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라방 켜봤거든요. 수다 떨려고. 잘 지내셨어요? 저몸 괜찮습니다. 이제 애기 100일 지나고 나니까 회복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살들은 제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빼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안 주무시네요? 다 주무실 줄 알았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애기들 지금 다 자고 있어요. 네, 애기들 지금 너무 커 자고 있어서 제가 또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요즘에는 애기들 자고 나면은 책 읽었거든요. 원래 제가 책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요즘에 들어서 조금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애기들 다 자고 나면은 살짝 남은 제 시간에 책을 보기도 해요. 더살뺄거더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임신하기 전에 53kg였거든요. 그리고 최희 임신 막달에 70kg였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한 17kg 찐 거죠? 지금은 정확히 58kg입니다. 58kg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소리죠. 근데 53kg까지 빼기는 힘들 것 같고, 제 목표는 55kg까지는 빼보자. 붓기 없어요? 저 붓기 없나요? 원래는 붓기가, 애기 나면 다 붓기는 있어요. 근데 붓기 관리를 저는 진짜 열심히 해요. 원래 되게 먹고 자면은 잘 붓는 편이어가지고, 붓기 관리 열심히 해요. 팩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열심히 먹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저는 그런 것들 되게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아다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하다가도 아 애기들 보다 보면 지치고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좋은 거 먹고 있고 또 좋은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제가 다 해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게 다 성공하고 나서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을 때가 오면은 그때 꼭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이제 붓기 있으시거나 살 빼고 싶으신 분들, 특히 출산 후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잘 지켜봐 주시다가 네. 나중에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채널이요? 뒤에 채널 신사와 아가씨. 신사와 아가씨를 보고 있었어요. 신사와 아가씨 보다가 자야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육아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야 되는데, 저이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졌잖아요. 많이 피곤하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너무 자고 싶은데, 아,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눈 뜨면 바로 육아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좀더 즐기자! 하는 마음에 지금 졸린 거를 계속 버티고 있어요. 맞잖아. 요번에 농구장에서, 농구장에 사진, 저 농구장에 요번에 갔을 때 사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왜 부끄러워서 사진 찍자고 말 못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저 그냥 옆집 언니라고 생각하세요.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저는 전주 경기장을 너무 진짜 자주 가고 싶은데 잘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는 날 일부러 제가 간다라고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같이 사진 찍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같이 사진 찍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 항상 공지를 하고 전주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저 보면은 언제든지 사진 찍자고 꼭 하세요. 제가 다 찍어드릴게요. 10번도 찍어드리고 20번도 찍어드릴게요. 정말 농구 못 봐도 괜찮아요. 다 찍어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꼭 만나면 찍어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알았죠? 제가 가서 찍어드릴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꼭 다음번에는요. 꼭 성공하셔야 돼요. 소연이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죠. 안 그래도 소연이랑 가끔 이제 연락하면서 소연이가 항상 언니 결혼하면 어때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 물어봤었거든요. 누가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언니 결혼 어때요? 그러면 결혼 너무너무 행복하다. 소연아 결혼 빨리 해라. 결혼 너무너무 좋은 거다라고 제가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 소연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된것 같아요. 축하한다고 연락했죠. 저 진짜 결혼은 너무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저 목소리 갈라졌죠. 저 머리숱 많아 보여요? 아, 제가 원래 머리숱이 많아요. 지금 애기 낳고 이제 100일째 돼서 머리 많이 빠지긴 해요.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그 빠진 것들이 티가 안 나지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도 지금 출산하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이긴 해요. 주윤이 팬서비스 장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주윤이 농구장 처음 데려간 거잖아요. 갔는데, 아, 너무 인사를 잘하는 거야, 여기저기. 인사도 너무 잘하고. 아니, 막 찡찡대다가도, 거기 이제 이모? 누나들? 우리 막, 주나, 주나, 이렇게 하면요. 갑자기 울다가도, 막 이렇게 다 소름 돌고 이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그렇게 할줄 몰랐거든요. 저랑 같이 사진 찍으신 분들도 계시는구나. 머리숱 많아서 부러워요? 아, 머리숱은 타고난 것도 있긴 한데, 타고나 있는 머리숱을 또 유지하려면요. 그만큼 또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알다시피 여자는 항상 관리. 관리 조금 안 하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이고, 머리숱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머리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많이 케어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효과가 좋으니까. 단 한두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두피, 머리숱.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피에 좋다는 그런 샴푸 있잖아요. 그런 걸또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 좀 장기적으로 써야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좋은 제품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아, 화장실에서 마주치신 분, 기억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제가 사진 찍어드렸죠. 농구장에서 언니 만나면 사진 찍어달라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진짜 해도 됩니다. 불편해하지 마세요. 저 그냥 사람이에요. 절대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농구장에서 만나면은 무조건 사진 찍어달라고 하세요. 이게 조금 지나잖아요. 저도 연습생이 있었잖아요. 저 연습생 시절에 연예인들 보면 너무너무 사진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내 친구는 부끄러운 걸안 타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을 봤는데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나도 찍을 걸. 그런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연습생 때. 그래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주 가게 되면 항상 전주를 언제 간다라고 꼭 공지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거든요. 언니랑 사진 찍는 게 제일 큰 소원이래. 어떻게 그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어요. 전주 경기를 한번더 가고 싶은데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마 가려고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만약 가게 되면은 꼭 공지할게요. 그때 시간 되시면 만나요. 만나고 또
만약에 저와 자리가 너무 멀리 계시면 저쪽으로 오셔서라도 같이 사진 꼭 찍어요. 알았죠? 제가 다 찍어드릴게요. 우아잎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 우아잎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요번에 엄마는 아이돌 출연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거기 나오시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다 크잖아요. 근데 저는 출산한 지 너무 얼마 안 됐고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 너무 나가고 싶거든요. 무대 너무 쓰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 노래하는 거잖아요. 또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아 엄마는 가수였구나 라는 생각 해줄 것 같아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정상 우리 둘째가 너무 어려서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엄마는 아이돌은 정말 다 챙겨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물론 열심히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멋있지만 거기에 엄마들이 나오고 제가 또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공유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대리만족도 하고 또 가이 언니 우리 가이 언니가 나오니까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머리숱이요? 머리숱 많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시네. 저 머리 수술도 많이 쳤는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기쁘네요.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를 항상 이렇게 좀 수술 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사자머리 돼가지고. 근데도 이렇게 많다고 해주시네요. 무대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맞아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무대 꼭 다시 보여드릴게요. 애프터스쿨 모여서 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 거고, 요번에도 이제 가이 언니 하면서 스페셜 무대를 했는데, 그래서 가이 언니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가이 언니는 스페셜 무대를 멤버들하고 하지 못해서, 왜냐면 다들 그때쯤에 주현이 드라마 하고 있고 나나도 드라마 하고 있고 유이도 드라마를 하고 있었고 뭐저저있었 저는 너무 해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너무 어렸었고 연습을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언젠가는 아마 또어 저희 애프터스쿨을 불러주는 무대가 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는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더 뱅뱅뱅을 잘해야지. 가슴 세번 치는 거더 잘해야지. 더 세게. 아, 그때는 문명특급 때는 살짝 임신 중이어가지고 혹시나 아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할까봐 세게 치지 못했어요. 쿵쿵쿵을 원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 가슴 안에서 내뿜을 수 있는 힘을 다 내뿜어야 하는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할수 있는 만큼만 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쿵쿵쿵을 더 멋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정찬에서 손목 아파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요. 맞아요. 저도 진짜 손목 아파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아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차영 씨가 아빠가 아니었고, 그리고 누구의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그 손목 아픈 걸 가지고 농구를 참고 할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아, 가장의 무게가 참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마음도 아프면서,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좀, 그래요. 요즘에 이제, 차영 씨 생각하면, 그냥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또 응원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아, 이제 설날이어가지고 주은이는 시댁에 가 있고요. 제니는 지금 방에서 자고 있어요. 제니 방에 가서. 주은이요? 주은이 보고 싶으세요? 주은이 그냥 사진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날 보신 분들도 주은이 사진하고 너무 똑같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작아요. 사진상보다는 좀 작아요. 사진에는 조금 주은이가 커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조금 그거보단 작아요. 발 사이즈? 발 사이즈, 누구 발 사이즈 물어보시는 걸까요? 발 사이즈? 누구 발 사이즈 물어보시는 건지 한번 올려주시면. 아, 주은이 문명특급 보면은, 저 알아봐요. 저 알아보는데, 농구 경기를 보면, 농구장 갔을 때도 그 사진 있잖아요. 매표소 같은데. 사진 보면, 송교창 선수랑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아빠 찾아봐라 그랬더니 송교창 선수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아빠 아니다. 그래서 창현 씨를 해줘요. 그러면, 아빠, 아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응원할 때도, 또 이제 경기 뛰는 거 보면 아빠를 잘 찾는데 간혹 가다가 또 송교창 선수를 보면서 아빠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좀 되게 비슷한가 봐요, 느낌이. 근데 저도 보면은 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아, 제 라방 가서 행복해요. 아, 다행이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말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오랜만에 수다라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막 이런 거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또? 주은이 보고 싶으셨어요? 언니랑 주은이 보고 싶었는데. 아, 자리가 멀어서 못 오셨구나. 그래, 맞아. 저쪽에 보니까 더 저쪽 끝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쪽으로 와주시면 안 되는 건가? 아, 저 멀리 계셔가지고 저도 다 만나 뵙고 다 인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내가 안경을 빼면 안 보이려나? 아,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빼니까 글이 너무 안 보이네요. 아, 두피 샴푸 좋은 거? 두피 샴푸는 저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샴푸를 쓰고 있는데, 요번에 가이 언니한테 선물 받은 샴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뭐, 저희 팀 언니여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선물을 받아서 사용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피 샴푸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 오아이오, 제 친구가 하는 오아이오 브랜드에서 나오는 샴푸도 되게 좀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좋은 샴푸긴 해도 사람마다 본인이 더 좋게 느껴지는 샴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량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씩 사서 써보시고 또 다른 것도 써보시고 여러 개 써보시다가 하나에 정착하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 두피에 맞게.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찍고 싶었으나 민폐 될것 같아서. 아니에요. 민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항상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 민폐 아니니까 언제든지 무조건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꼭꼭 그냥 편하게 말해달라고 제가 항상 라이브 때마다 말하거든요. 저 진짜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제가 화장을 하면 말 걸기 되게 무서운 스타일인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농구장 갈때 화장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 무서운 언니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 거시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상 제가 뭐 모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화장을 진하게 해도 이 모습이 저니까 겉모습만 바뀐 거니까 사진은 언제든지 찍어달라고.